지금 이 시기에 서해는 특별히 할 게 없죠. 무럭 낚시, 침선, 어초, 혹은 여밭을 이용한 무럭 낚시밖에 할 게 없습니다. 지금 2단 기둥줄에 오징어 두 마리, 오징어 한쪽씩 달아서 어초를 한번 열심히 한번 타놓아 보겠습니다. 계속 여기 군산권에 특히 눈이 많이 왔죠. 날씨가 계속 영하 10도, 수온도 급격히 많이 떨어져 있고 생명체가 지금 움직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먹이 활동하는 건 지금 시기에는 무럭이죠. 서해권 기준으로. 자, 오늘 그래도 집에 먹거리는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1.5m 정도 되는 똥침대 됩니다. 무럭낚시는 별거 없죠. 손만 잘 넣으면 2m 초수가 나오네요. 아, 앞쪽에 하나 뺐네. 와, 손맛 좋다. 와, 17mm 이쁘니까. 어우, 좋아. 어우. 첫 수가 나왔습니다. 자, 2m 같이 갑니다.
그냥 확 끌고 가네 이놈은. 혹시나고 여러 번 확인을 했죠? 옆에다. 아유, 여기까지 끈. 어유. 아이씨. 지금 바로 직전에 물었어요. 짜네요. 작은 우럭이구나. 놀래미가 대상대가 놀래미네요. 못 먹는 거. 하셔야 됩니다.